아는 상관격이 있는 게 상관 합살된 뭐라 그러지? 합살된 사주거든요. 예. 근데 얘가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. 이해가 안 가. 풀렸겠죠. 지금 아니 풀리지 않았거든요. 아무리 봐도 이 사주가 왜 얘가 힘든지 신미 임진 신해 정유. 아까 했던 분도 그러니까 이게 31살 여자애거든요. 근데 팔대운이고 계사 가고 지금 무슨 대운이에요? 지금 얘가 31살이니까 을미대운. 대운 그렇게 안 가는데? 아, 계사. 아, 네, 계사. 여자? 여자예요? 네, 여자예요. 계사 가보. 가보 을미. 을미 팔대운 정신 정유. 사주가 봐서는 28등 합산돼도 되게 좋은 사주 아니야? 서른한 줄 알아요. 맞아요. 성관에서 했네. 응. 성관 합산 그리고 기견이 나왔고 근데 얘가 얘네 엄마가 근데 을목 때 합이 풀리잖아. 을목이 왜 합이 풀리죠? 안 풀린 거야. 아, 풀려. 근데 여기 이때는 그게 이제 제격으로 바뀌겠죠? 네, 정제격. 아, 나도 예전에서 정제격, 현제격. 제격으로 격은 바뀌었는데 네. 격을 날려버렸잖아, 신금이. 아, 그래서 안 좋은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합살이 돼도 합살이 돼도 격은 따로 봐야 돼. 격을 건드리면 안 돼.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럼 차라리 직장 다니는데 임수만 하나 있든지 정화만 하나 있든지 했으면 제격에 상관정신하고 어? 제격에 평관정신해서 이 신금을 비견을 날려주면 되거든. 그럼 되는데 이게 둘이서 이제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신금이 자유로워졌잖아. 그걸 그냥 때려버렸지. 간목 때 때리고 을목 때 때리고 병격이 돼서 그렇구나. 그걸 잘라야 되겠네. 직장에서 뭐가 힘든 거예요? 아니 직장에서 힘든 게 아니고 얘 태어날 때부터 자체가 얘네 엄마가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그 아들을 데리고 얘네 아빠랑 결혼한 거야. 그래갖고 그 배다른 오빠가 아니 그러니까 씨다른 오빠가 하나 있고 자기 오빠 있고 얘인데 이때는 또 이때는 합이 풀렸잖아. 정규치는? 야 풀렸잖아. 이게 안 좋지, 안 좋지, 안 좋지. 그럼 병신대운도 별로 안 좋겠네요. 또 풀리잖아. 풀리지. 사주 원궁은 잘 빠졌어. 일간도 강하고, 어? 잘 빠졌는데, 운이 잘 타야지. 뭐든. 운이 나쁘다. 운이 나쁘니까. 나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못 찾겠더라고요. 도대체. 운이 계속 안 좋은데, 왜 병전까지? 그렇지. 무술은 좀 괜찮겠다. 무술도 안 좋으려나? 아, 정화를 하려야 되는데 무슨 무술이야. 아, 왔어. 예! 누가 온 거야? 나야? 나, 이거. 예, 예. 정화가 힘 있는 건가요? 정화가 힘이 약하죠? 그래서 미토에 약하게. 미토에. 체지 충분하지 않아요? 왠지. 유분 상생하고 미토. 미토인데 약한 저 정화가 무조건 옆에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. 그냥 무조건. 그렇지. 아니 그때 어찌됐든 정화가 미토에 통을 했잖아. 네. 카드. 흩어놓은 상황. 카드. 네. 아 하고 있구나. 미토에 통을 하면. 무슨 필요하세요? 네. 영수증. 아니 그냥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
그러면 병정. 아, 계세요? 예. 그럼 병정 물이 다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아, 풀리죠. 기토는 안 풀리네? 기토는 안 풀리지. 인생이 대부분의 길이 아주 안 좋네. 그러니까 얘가 직장도 그 자기 이모가 데리고 와서 근데 오래 못 있어. 그냥 자기는 힘들 때 맨날 그러면서 뛰쳐나가고 우울해. 애가 맨날 뭐가 우울해. 오늘 흐름이 뭐 나쁜 걸로 봐야지. 계속 안 좋은 데서네. 예, 안 좋은 거 맞아요? 무기 때도 역시 다 풀리잖아요, 선생님. 그것도 일치도 상관이야. 무기 때도 풀리는데 이걸 날려서 풀리는 이걸 날려서 풀리는 게 문제야. 그렇죠. 무기 때. 기토 때는 안 풀리겠는데 무토는 풀리거든. 그럼 얘는 계속 안 좋다고 봐야 되나? 그렇지. 그럼 무까지. 58세인데. 58세. 67세까지 안 좋은 거야? 67세. 게다 상관격이어서 성질이 또. 또 밑에 있어. 밑에 신의 고란살에다가 또 상관 깔고 있지. 막 그 택배 아저씨가 전화했는데 막 욕을 해. 막 이 씨삐 개삐 막 이러면서. 이거 또 원지살까지 있어? 어, 또 신의 원지도 있네. 나 맞췄어, 이렇게 원지. 그리고 고란살, 다시, 여자 신의 고란살은. 고란살 했잖아. 고독해. 얘 시집 가면 안 되겠다. 아까 전에 그 남자분 사주랑 정반대네. 그 그러니까, 남자분 사주는 너무 신이... 아니 그게 아니라 네. 내가 말한 분 있잖아요. 그 아까 전에 서로만 나이... 동반 있는 분. 어? 상관 그렇지. 가상관격은 원궁은 엉망진창인데 어, 대운이 좋고. 왜 좋은 거예요? 병화 이거 두 개. 이게 의문이 풀렸어 이제. 동신 두 개 뜨잖아. 그렇네. 양인기. 저거 더운 안 좋아지나요? 세운에서